드디어 희망찬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엔 모두가 여러모로 힘들고 지친 해였죠. 올해 제 소망은 빨리 일상을 되찾아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예전처럼 함께할 수 있는 해가 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소망이기도 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마음이 다 모여서 얼른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성북 구민들은 어떤 새해 소망을 갖고 있을까요? 성북소리 3페이지에 있는 신축년, 소띠해에 태어난 성북 구민들의 소망을 전해드릴게요. 2009년생 이유빈님의 사연입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가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사라지면 가족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날만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역시 코로나 종식이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원이네요. 1985년생 김도라님은 올해면 결혼 2년차에 접어드는데 신랑과 열심히 모은 돈으로 원하는 집으로 이사가고 싶어요 라고 하십니다. 올해는 꼭 새댁 도라님과 남편분께서 원하는 멋진 집으로 이사갈 수 있길 저도 같이 응원할게요. 1961년생 김재웅님 사연입니다. 올해는 30여 년간 근무하던 직장에서 정년퇴직하는 해인데 새롭게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우선 3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쭉 근무하신 거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대단하십니다. 올해부터는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즐겁게 살아나가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새해에 참 잘 어울리는 시 한 편을 읊어드리려고 합니다. 성북소리 14페이지에 기재된 오늘이라는 시입니다. 오늘, 양은수. 어제와 똑같이 생긴 오늘이라는 하루.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모든 이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봅니다. 조금 덜 행복한 오늘이라도 다가오는 내일은 더 행복하리라 기대하면서 또 그렇게 오늘을 보냅니다. 우리에게는 자고 나면 그냥 돌아오는 오늘이지만 그 오늘이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하루이기에 나는 오늘 향기나는 하루를 또 살아보려 합니다. 월곡일동의 양은숙님이 지어보내주신 시입니다. 이렇게 성북소리는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립니다. 성북구청 홍보전산과로 멋진 글과 사진 많이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북구청 아나운서 정수경입니다. 영상으로 보는 성북소리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 예진씨가 오늘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래서 예진씨가 그 성북소리를 굉장히 잘 이끌어왔다고 들었거든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뭔가 끝이라고 하니까 아쉬운 마음인데요. 하지만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저보다 훨씬 진행도 잘하시고 센스 있으셔서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걱정해줘야 돼요.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예진 아나운서가 잘 이끌어온 것을 바톤받아서 한번 잘 진행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도 수경주임님이 진행하시는 성북소리 잘 보고 있을 테니까 좋은 내용으로 구민 여러분과 소통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저와는 다음 달에 만나요. 마지막 인사네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또 보고 싶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SC 너무 고생 많았어요. 고마워요. 너무 예쁘다. 발 불렸는데. 감사해요.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 다 건강하게 2021년 보내셨으면 좋겠고 더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